이전 페이지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순서 60명 모든 지역 6개월 탐색 취소 그리고 이제 아직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없고요. 네. 6개월이면 이제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네요. 그동안 또 다른 걸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6개월이 6개월이 지나야지 영토가 딱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매 개월 수마다 이렇게 아 그래요? 네. 늘어나게 됩니다. 보고를 하는 거네요 매달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육지 탐색이 이제 완료될 때 동안 또 다른 퀘스트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네. 예, 그럼 다시 퀘스트로 가서. 네 이번 두 번째 퀘스트는 예, 준비 사냥철이 돌아온다입니다. 나 사냥철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사냥터를 지으라고 합니다. 왜 사냥터를 지어야 되죠? 사냥터에서 이제 식량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요. 예. 제국에 식량이 있어야지 이제 일꾼들도 먹여 살리고 아... 인구들도 먹여 살리고 이제 병사들도 먹여 살릴 수가 있죠. 아, 그 평소 여름에는 이제 그 농장에서 지우는 이제 뭐 쌀, 뭐 보리 뭐 이런 걸 먹을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사냥을 해 가지고 예, 뭐 토끼나 사슴 같은 거 사냥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없으면 겨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예, 국민들을 굶어 죽일 순 없죠. 예, 그러면은, 요거를 퀘스트를 한번 하러 갈까요? 네. 생산 건설로 가시죠. 네, 생산 건설을 클릭을 하신 뒤에, 보시면, 바로 앞에 있네요? 예, 사냥터. 예, 야. 보시면은, 지금 현재 5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61개를, 이상을 보유하기 때문에 11개를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볼까요? 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스트가 나오면서 1개월이 걸리네요. 예. 네. 뭐 중지나 취소도 안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퀘스트로 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벌목장과 철광산 예, 네. 입니다. 일단 뭐 벌목장 하면 나무 네, 목재가 나오고요. 철강 산에서는 철 여기 나옵니다. 네, 벌목장과 철강산수를 31개 예. 이상씩 지어야 되죠. 예,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야지 건물도 이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네. 늘려야 돼요. 이게 예.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하시는 것보다요. 이렇게 예. 한번 쭉 퀘스트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 필요한 거를 이렇게 메모장 같은 데다 적어가지고 수량을 예. 뭐 별장 31개, 철광산 31개 이런 식으로 쭉 적으신 다음에 예. 이제 생산건설에 가서 한 번에 이렇게 건설 대여를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네요.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목장이 지금 21개인데 31개 이상 고여라고 그랬죠? 네, 1개만 추가로 건설을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 확인을 일단 눌러야 되나요? 네. 누르고, 그러면은, 예, 두 번째 순서, 두 번째 리스트 뜨네요. 다음에, 뭐였죠? 철광산? 네. 예, 철광산도 31개. 예, 31개를 똑같이 11개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건설에 예. 보시면요. 예. 참고하셔야 될 게, 이제, 사냥터, 벌목장, 철광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사냥터는 산림에 지어지는 거고, 이제, 예. 벌목장도 산림에 지어지는 거고, 철광산은 이제 산에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냥터와 네. 벌목장에 네. 건물을 다 지었는데 이제 토지가 부족해서 건물이 더 이상 지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예. 그 아래에 있는 순서인 철광산에 이제 산지가 남아있을 경우 이제 철광산이 네. 지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그 밑에 있는 게 먼저 지어진다 이거죠? 네,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른 무슨 조건으로 인해서 건설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아래 있는 게 먼저 지어지게 됩니다. 오, 예, 그 참 종종 본데 결국은 땅을 많이 넓혀야 되네요. 네, 예. 땅이 많으면은 좋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팁을 알았네요. 예, 땅이 최고다. 예, 제국은 땅이 최고라고 합니다. 일단 건물 건설을 빠르게 예, 라는 게 있는데 요걸 한번 개월수가 좀 줄어드나요? 이제 도구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요. 예. 그 인구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건설 노동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도구 공장 설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예, 생산 건설 쪽으로 가 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산건설에서 2페이지에 예. 보시면요. 예. 도우공장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인데요. 네, 도우공장 설명해 보시면은 매 하나의 도우공장은 6명의 건축노동자를 제공하게 되고요. 예. 이 6명의 건축노동자라는 거는 이제 그 인구에서 착출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제 인구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건축노동자로 쓸 수 있는 노동자가 부족하지 않게 인구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자원만 떼서 이제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또 그 이제 도구 공장을 세워서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를 찾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네, 그리고 얘기죠. 그 아래 무기 제조 공장을 예로 보시면요. 예. 건축물 하나당 10명의 건축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건축물 하나를 짓는데 10명의 건축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노동자가 없으면은 그만큼 더 더더지거나 못하거나. 네. 이런 그렇죠.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 무기제조 공장을 100개를 건설을 하려면은. 예. 그거를 1개월 내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 건축 노동자가 이제 1000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도우공장 무시할 수 없는, 예,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일단 퀘스트에서는 21개를 원했으니까 지금 10개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11개를 예, 추가로 건설합니다. 11개를 한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퀘스트를 이제 한번 또 시험하고 넘어가면은 제국 생활 수준 조정이 있습니다. 아, 보면은 생활 수준을 이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예,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예, 뭐, 제국 관리를 가야 되나요? 네, 제국관리에서 이제 생활 수준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풍요롭게, 부유하게, 윤택하게, 건실하게, 평범하게, 곤란하게, 빈곤하게, 한마디로 뭐 빈곤하게, 요런 거는 옛날 우리 새마을 운동처럼. 그러면은 예. 이제 빈곤하게로 설정하시게 되면 이제 예.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아, 빈곤하니까. 네, 그만큼 예. 이제 양식 소모량은 많이 그 감소를 시킬 수가 있지만 예. 인구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퀘스트는 이제 가장 기본값인 건실하게 이렇게 나왔군요. 네, 근데 이제 퀘스트에서는 예. 윤택하게로 설정을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된다고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퀘스트에서는 예, 지금 설정된 건실하게보다 약간 좀 더 나은 삶, 윤택하게. 네. 요거를 이제 설정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체크를 하고서 이제 예. 생활 수준 조정은 누르면 되죠. 참고로 저희 이제 대한민국은 부유하기를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 아, 예, 풍요롭게. 풍요롭게 안 되면 부유하기라도. 요즘 예. 예, 빈곤합니다. 이거죠. 예, 인구가 점점 예. 감소하고 있어요. 좀 해주세요. 예, 딴 소리였고. 예, 또 이제, 또 다음 퀘스트를 보러 가야겠죠. 벌써 이제 완성이 됐다고 방금 예, 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완성 혹시 나오네요. 네, 이제 예. 그 조건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예, 예. 다음 달에 이제 자동으로 보상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또 이제 완성 퀘스트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리스트 나오는데, 그건 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다 넓은 제국의 영토요. 야, 땅을 넣어 살아 이거지. 땅 투기 해야 되는데. 네. 시중심을 더 건설해라. 뭐 있네요. 네, 이제 예. 시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생산 건설의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시중심 바로. 네, 위에 시중심이 있는. 그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시중심을 건설을 하게 되면 이제 거주 그 인구수도 늘릴 수 있고 예. 병영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제 탐색자까지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 모든 기능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예. 네. 그렇습니까? 일단 뭐 이거를 전혀 늘리게 되면은 아까 탐색자를 6명밖에 못 보냈는데 네. 더 보냈을 때 이거죠. 시중심은 탐색자 네. 6명을 제공을 한다고 거기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퀘스트에서 한 것처럼 조건을 맞추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예. 그 시중심 같은 경우에는 건설 개월수가 예. 다른 건물에 비해서 매우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우공장을 건설하신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시중심을 건설하시면은 보다 빨리 건설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퀘스트 도구 공장이 먼저 있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퀘스트만 따라가면 예, 뭐, 파악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